안녕하세요, 파니입니다. 다시. 영사무원을 또. 안녕하세요, 파니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. 어지간한 모두 선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우와! 그만! 안녕하세요, 파니입니다. 오늘은 레몬 챌린지를 하고 남은 레몬 두 개로 레몬 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미리 지금 유리병은 끓는 물에 펄펄 소독했고요. 고마 칼, 레몬, 설탕 이렇게만 있으면 끝이에요. 레몬은 저희 아빠가 또 세척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사실 레몬청은 세척하는 게 70%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끝에 양쪽 꼭지는 따줄게요. 얇게? 이 정도? 봤어요? 대박! 단무지 두께야! 계열적! 오! 굿! 와우! 잘하고 있어. 나 좀 잘하는 것 같아! 나 좀 소질 있는 것 같아! 어머! 이상하게 잘라졌어. 깨졌어. 칼이 안 좋긴 해. 잘 안 들어요. 갑자기 칼 탓. 끝에가 안 잘려. 이거 마지막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? 이거 마지막 이거 어떻게... 아! 어! 칼 중간으로 해서 썰지 말고 칼 끝에 뾰족한 부분 말고 칼 안쪽 있지, 내 안쪽? 몸쪽 여기? 제일 두꺼운 부분 그 여기? 부분으로 해서 썰어야지 힘이 덜 들어가지. 여기? 칼 잡는 법도 틀렸고 이렇게 밥상 엎어 이씨. 아버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. 칼이 휘었어? 어허, 마음이 휘어져서 휘게 보이는 것이느니라. 너의 다른 것이 휘어졌어. 안쪽으로 여기? 여기? 맞아요? 이렇게? 이렇게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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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썰기는 끝났고요. 꽤 잘 썰었어. 그럴싸한데? 그죠? 아브나이자나이데스. 안심시대 그다사이. 어머, 이거 양 많이 해가지고 팬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재밌었겠다, 그쵸? 방송 중에 만들어서 당첨된 사람 보내주기. 자, 한다. 간다. 얼만큼 넣는 거지? 너 많이 넣었나? 뭔가 이상해. 맞게 하는 거야? 이거 알려주는 방송 아니었어요? 왜 우리한테 물어봐? 아, 자 여러분, 레몬은 켜켜이 넣는 거예요. 켜켜이 뭔지 알죠? 켜켜이. 그걸 왜 내가 말해줘야 하는데? 또야! 차가운 남자일세. 차갑다, 차가워. 아이고 차가워라. 콕 칠 때 엉덩이 때리는 것 같아요. 더 때려줘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똑바로 안 해? 됐어, 됐어. 이렇게 파는 레몬청 같이 끈덕끈덕한 게 아니라 근데 좀 설탕물 같이 너무 애틀해서 맞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. 자, 맛을 볼게요. 과연 이 맛은 싱거워. 너무 싱거운데? 2% 부족할 때 알죠, 음료수. 그거 같아요. 레몬 이거 다 부어야지 달달할 것 같은데? 좀 낫다. 많이 넣어가지고 꽉꽉 누르니까 나 괜찮아요. 근데 단맛보다 신맛이 더 강해요. 왜냐면 이거 레몬이 원체 시고 막 썼거든요. 그래서 레몬의 상큼한 맛이 더 강해, 단맛보다. 자, 이렇게 오늘 레몬청을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집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